머리가 굉장히 명료해지면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이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막 가서 듣고 뭐 비상탈출 이베큐에이션 실시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화재가 났을 때도 화재를 빨리 꺼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거기서 이거 너무 위험해서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착륙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이륙하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랜딩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큰 충격이 있어서 그리고 충격 한번 받고 다시 받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흔들렸거든요.